안녕하세요. 버프 스튜디오의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버프 스튜디오에서 대표 및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버프 스튜디오는 작년에 혼자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게임 개발자가 꿈이었거든요. 현재 게임 개발자로 만족하고 있고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도 계속 게임 개발자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자금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사는 진행 중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었는데 그 성과가 좋아가지고요. 4명으로 현재는 팀 세팅이 되어 있고 후속작인 용사는 진행 중 2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용사는 진행 중이라는 게임은 레트로 스타일의 그래픽이 있고 엔딩이 있는 패키지 형태의 게임인데요. 어떤 숨겨진 아티팩트들을 모아서 드래곤으로부터 공주를 구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입니다. 금주의 추천 게임에도 선정이 되었고요. 2014년 고그플레이 최고의 게임 30에도 선정이 되었는데요. 해외에서 유저 유입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비교를 하면 그 전과 해서 한 10배 정도가 다운로드 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후속작을 개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빠른 대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들이 리뷰를 남겼을 때 회사 쪽에서 그에 대응하는 이제 답변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인 그런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부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 매출이 한 1억 5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도 만들고 있지만 PC 게임이라든지 콘솔 게임을 만드는 것도 목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큰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